이번 강의는 워드클라우드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워드클라우드의 패키지들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먼저 시작 전에 설치를 해주신 후에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KONLP, R컬러브루얼, 그 다음에 워드클라우드 이세 가지를 먼저 설치하시고 진행을 해주세요. 이 설치 과정이 아마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. 패키지 설치가 다 되신 분들은 워드클라우드를 불러와 주시고요. 잘 불러와 졌는지 확인해 주시고 진행을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을 넣어 주시고요. 그리고 프리퀀시 워드클라우드를 해주세요. 근데 저같이 지금 피트에 맞지 않다고 옹진군과 강화군 이렇게 뜨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이분들은 윈도우즈 5-5를 따로 설치를 해주세요. 이 상태에서 이제 그려보면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단어들의 색 변환을 보도록 할게요. 워드를 넣어주시고, 프리퀀시, 그 다음에 랜덤 오더를 중앙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, 그 다음에 큰 단어부터 지정한 색을 넣을 것인지, 모두 다 false로 넣었고요. 그 다음에 컬러는 그냥 레인보우 팔레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넣어주시면 지금 이 윈도우즈에 빨간색 글씨로 들어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다시 한번 여기 플롯에 안 뜨시는 분들은 윈도우즈를 5x5 아니면 뭐 10-10 원하시는 크기로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끄지 마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번엔 8가지 색으로 구성되는 다크투 팔레트를 구성할 텐데요. 일단 라이브러리 R 컬러 브리어를 불러옵니다. 그리고 8가지 색을 넣어보도록 할게요. 팔레트 2라고 지정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브리얼 .8, 그 다음에 숫자 8을 넣어주시고 다크 2 이렇게 해갖고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컬러즈 팔레트 2를 진행을 할 텐데요.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이 워드 클라우드에서 이 부분을 컨트롤 C 해주시고요. 21번째 줄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 컨트롤 V를 해주세요. 그리고 이 부분에 저희가 만든 팔레트 2를 넣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런 해주시면은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윈도우즈의 그 색깔별로 팔레트가 출력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팔레트의 여러 가지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display.brewer.r을 써주시고 타입에 얼 해서 런을 해주시면은 지금 디바이스가 네, 이렇게 뜹니다. 지금 사이즈가 적어서 조금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여기서 쓴게 다크 2이 팔레트를 써갖고 지금 진행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팔레트로 지정을 하셔가지고 다르게 색을 출력하셔서 쓰셔도 됩니다.